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안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랑 똑같이 이제 조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출이 있죠. 돌출이라고 써 있는 요맨 위에 녹색 표시되어 있는 띠. 여기다 마우스를 옮겨 놓으시고 마우스 포인트를 옮겨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 보세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 돌출 적게 많게라고 있죠. 거기 적게로 잡혀 있나요? V 표시가? 많게 잡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잘된 거예요.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게 잡혀 있으면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필요한 걸못 찾아요. 요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곡선 선택해야 되거든요. 곡선 선택은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선 곡선 선택이 이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 잡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노란색. 그 상태이고요. 요 가운데 보면은 특징 형상 곡선이라는 게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지금 가운데. 곡선 추정 그럼 요거를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로 쓰는 거는 연결된 곡선. 첫 번째 주로 쓰는 게 연결된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영역 경계 곡선이에요. 그래서 영역 경계 곡선을 쓸 거냐, 아니면은, 연결된 곡선 쓸 거냐,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큰 덩어리, 여러 개의 선들을 잡을 때는요, 영역 경계 곡선이 좀 편해요. 영역 경계 곡선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면을 선택하시고, 딱싹 잡혀, 이런 식으로. 면을 찍어요, 면. 선을 찍지 마시고. 자, 영역 경계 곡선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공간이죠, 공간, 면. 이 면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싹 잡을 수가 있어요. 됐나요?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돌출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그 연결된 곡선을 바꿔보세요. 연결된 곡선. 자, 연결된 곡선은요, 이 선을 선택하는 게 선. 선을 선택하면 선이 싹 잡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안에 구멍이 안 잡혀있죠. 여기 소세지 형상, 요, 특, 안 잡혀있죠. 얘들 맞춰 선을 찍으세요. 그러면은 추가로 이렇게 또 잡혀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는 방식이 연결된 곡선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전체를 다 잡을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잡을 것이냐, 그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 하다 보면 내가 필요 없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거. 자, 필요 없는 걸 선택했을 때 취소해야 될거 아니, 그 부분만. 자, 취소하는 건 Shift 키를 눌러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선을 클릭하시면 돼요. 취소가 됩니다. 취소. 이렇게 취소가 돼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취소. 그리고 그냥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자, 두께는요, 우선 벡터 지정. 이 벡터 지정이라는 건 방향성을 말해, 방향성.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따로 잡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좀 기하학적 형상, 복잡한 형상은 이 벡터를 잡아주셔야 돼, 방향을. 방향은 주로 이제 X, Y, Z 방향으로 이제 가겠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거 이제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라는 영역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 두께 값을 지정할 건데, 얘는 위아래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 시작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이 스케치 선 위치를 말하는 거기. 거기서부터 조절이 가능한데 어떻게 조절하냐면 현재 이 시작 거리가 0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10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0 엔터. 마이너스 10 엔터예요. 그러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즉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방향으로 10mm만큼 모델링이 튀어나와요. 됐나요? 이번엔 플러스 5를 넣어보세요. 플러스 5. 그러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5mm만큼 간격이 떨어져요. 간격 띄우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지금. 5mm만큼. 그 다음에 끝에 갈까요? 끝? 자, 끝에 가셔가지고 이제 6mm를 넣어보세요. 6. 6을 넣으시게 되면 시작거리는 5구요. 끝거리가 6이기 때문에 실제 두께는 1mm가 되는 거예요. 1mm. 1mm 된 거예요, 지금. 실제 두께는. 왜냐면 제가 시작을 5mm로 띄워놨기 때문에. 반대로, 저 시작거리 5를 마이너스 5로 바꿔보세요.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5로 바꾸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5mm, 그 다음 윗방향으로 6mm, 토탈 11mm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제어로 할 수가 있어요. 뭘로?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값으로. 그리고, 스케치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어느 쪽이든 내가 돌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우선 시작은 무조건 0이 되겠죠. 0이 되는 거고 끝거리만 이제 20을 넣어주시면
20mm 두께의